안녕하세요. 황세선TV의 황세성입니다. 지금 저는 지프니를 타고 퍼블릭 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기오가 아닌 산페르난도라고 바기오 밑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해안가 도시. 오늘은 퍼블릭 마켓에 가서 생선을 좀살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내려가는 지프니는 100페소 주고 대절했습니다. 대절. 100페소 주고 대절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여기 학생 한 명이 있어가지고 학생도 그냥 픽업해갖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퍼블릭 마켓에서 가는 이유가 바기오는 그 숲속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생선이 그렇게 싱싱하지를 못해요. 하고 생선이 아고하고 산페르난도 두 곳에서 생선이 올라오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접 산페르난도로 옵니다. 와서 아이스박스 지금 저기 보이면 종갓집 아이스박스 저런 데 생선을 몇천 페소씩 해갖고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죠. 지금 원래는 좀더 일찍 나가면 칼치나 뭐 고등어 뭐 이런 거를 거물이 아닌 낚시로 잡아옵니다. 낚시로 소수의 어부들이 낚시로 잡아오는 칼치 고등어가 정말 좋습니다. 칼치가 얼마나 그 크고 좋노고 뭐 제주도 은칼치 을칼치 그런데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정말로 여기가 그 진짜 낚시로 해갖고 잡아 올리는 칼치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여기 이 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가격이 좀 나가는데 그래도 가격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 괜찮죠. 메리트가 완전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로 칼치, 그 망구스, 그다음에 뭐저 고등어 이런 거 위주로 그 생선을 사옵니다. 생선 사러 가면 알리망오라 개갖고 알리망오 그 여기 그 개가 있습니다. 개 그것도 한 번씩 사게 나오면 살 때가 있죠. 가고 원래 그 대나무 바구니에 알리망오를 가지고 다니는 젊은 총각들이 있습니다. 그 총각들 그 상대로 삼아 많이 싸게 살수 있어요. 개들은 직접 잡아서 오기 때문에 가격이 형정하기 나름입니다.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페르난도 여기를 한 번씩 내려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빠져나온 곳은 리조트 도로입니다. 리조트 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산페르난도 그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퍼블릭 마켓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산페르난도를 바기오 만침 사랑합니다. 산페르난도에 로컬 친구들도 좀꽤 많고, 그러고 로컬 친구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한국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로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가고, 어제도 제가 리조트에 저녁 초대를 해갖고 같이 밥 먹고 그래갖고 간 친구도 있는데, 산페르난도 친구들이 순박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비해서 때도 덜 묻었고, 가고 뭐이 나라 여기 산페르난도 사람들이 순진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필리핀 사람들이 마닐라는 뺄게요. 마닐라는 뺄게요. 제가 마닐라는 뭐 자주도 안갈 뿐더러 자주 가면 꼭 사고가 있어갖고 바가지 요금을 세운다든지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바기오나 산페르난도 이런 데에는 좋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산페르난도를 아주 사랑합니다. 제가 그 재래시장 가서 잠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